자, 이제 오늘은 뭐할 거냐면 빅뱅 우주론과 원자의 형성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허블의 법칙을 배웠어. 허블의 법칙. 허블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자, 허블의 법칙이 뭐예요?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흑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지. 즉, 우주는 뭐 하고 있다?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다.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 허블의 법칙 통해서 우주는 팽창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지. 그래서 그러면 우주는 팽창을 하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야. 팽창한다고 해보자. 그럼 이걸 축소, 축소, 축소. 과거로 돌이키면, 축소시키다 보면 원래는 뭐로부터 출발했을 것이다. 하나의 점으로부터 출발했을 것이다. 그때 대폭발에 퍼져나갔을 것이다. 그러면 원래 하나의 점이었던 게 어떻게 이렇게 퍼지게 되었을까? 아마 엄청난 폭발이 있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감호라는 사람이었어. 감호. 이름도 신기해. 감호예요. 감호. 이 감호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느냐? 빅뱅.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합니다.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반발했던 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누구? 호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감호. 뭐 이렇게 이 사람 뭐 기억 안 상관없어. 그냥 저런 사람이 있었겠거니. 허블은 기억해놔야 되는데 감호는 뭐 굳이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사람이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를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빅뱅이라는 게 뭐예요? 빅뱅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 지난 시간? 빅빵, 큰뻥. 뻥뻥뻥 이거라고 했잖아. 대폭발. 대폭발이다 라는 거지.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는 생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원래 우주는 뭐였을 것이다? 하나의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뻥 하고 터졌을 거 아니야. 자, 우주를 한번 터트려 볼게요. 뻥. 태양 같지만 터졌어, 터졌어.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퍼져 나갈 거야. 동시에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쫙 퍼져 나갔겠지. 퍼져 나갈 때 이 빅뱅에 의해서 여러 물질들이 나왔겠지. 여러 물질들이 나왔을 거야. 그래서 이 물질들만 뭘로 구성이 됐을까? 이제 뭔가 이렇게 나왔을 거야. 뭔가 이렇게 퍼져 나왔을 텐데 요거 하기 전에 하나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보자.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뭐라고 불러? 어딜 나와? 뭐라고 불러? 모든 갖고. 어? 물질이라고 하죠, 물질. 물질이라고 해. 물질이 뭐게? 만물. 그래, 좋아, 만물. 물질이란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영어로 표현하면 물질이 뭐예요? 어? 오브젝트? 오브젝트. 물질도 되지만 다른 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뭐냐면, everything이야, everything. 모든 것. 모든 것이 물질. 물질은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면 이 물질이 기본 입자가 나와요.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기본 입자를 뭐라 그래? 그래. 분자도 있고. 분자를 더 쪼개면? 물론 분자가 나오죠. 분자에 대해 정의해봐요, 수희. 네? 분자가 뭐야, 분자? 갑자기요? 갑자기야? 갑자기야? 그럼 혜원이 그러게. 혜원아, 분자가 뭐야? 그래요. 나한테 영어 쓰면 나 더하는 거 알고도 그런 거죠? 자, 분자라는 게 뭐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최소의 단위를 분자라고 해요. 물 분자 쪼개버리면 더 이상 물의 성질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고, 그걸 더 쪼개면 입자가 나오는 거죠. 물질에 분자가 있고, 물론 분자 아닌 것도 있지만, 결국에 쪼개면 이제 원자가 나오죠. 원자가 나오지요. 원자가 나옵니다. 이 원자가 나오는데 원자는 쪼갤 수 있어 없어? 있다는데. 있어요. 원자는 쪼갤 수 있습니다. 뭘로 쪼갤 수 있느냐? 원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뭐야? 원자핵과. 원자핵과 전자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럼 원자핵과 전자 쪼개질까 안 쪼개질까?
쪼개져. 근데 전자는 좀 쪼개기 좀 그래. 전자는 좀 쪼개기 그래요. 얘는 안 쪼개지고. 물론 어떻게 쪼개면 쪼갤 수 있을 것 같긴 해. 원자핵도 쪼개집니다. 뭐가 뭘로 쪼개지느냐? 양성자라는 거와 양성자와 음성자, 중성자로 쪼개져. 중성자. 음성자 어디 갔을까 그러면? 음성자 여기 있죠. 음성을 띄잖아.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지고,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는 쪼개져 안 쪼개져?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 찍어봐, 찍어봐. 있어요. 쪼갤 수 있어요. 책을 보면 모든 게 다 나와있죠. 어디요? 쪼갤 수, 아, 책 본 거 아니었어? 그냥 쪼갤 수 있습니다. 요걸 쪼개면 뭐가 나오냐면, 쿼크라고 하는 거, 쿼크. 쿼크. 요건 더 이상 못 쪼개. 요건 더 이상 못 쪼개. 빅뱅이 맨 처음 일어났을 때, 이런 물질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 근원을 쭉 따라가보면, 맨 처음 빅뱅에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요 전자와 쿼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전자라고 하는 거는 전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랑 비스포로만 무리들이 있어. 한 여섯 종류 되는데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입자라고 해. 경입자. 경입자. 이 그 경자 의미하는 걸까? 가볍다라는 거. 가볍다. 그럼 얘가 가벼우니까 얘는 무겁겠지. 다만 중입자라고 해도 돼. 중입자, 중입자. 무거우니까. 경입자와 쿼크고 맨 처음에 이 빅뱅을 통해 물질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만들어진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 야랑 야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 입자라고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데 자, 이 기본 입자에는 종류가 뭐가 있느냐? 멀리 날아간 이 친구들 얘는 가벼우니까 더 빨리 날아가. 얘네들을 가벼운 애들 경입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렙톤이라고 해요. 렙톤. 렙톤이라고 부르고요. 아이냐 어이냐 아마 아이가 맞을 거예요. 아이일걸? 어인데요. 진짜? 네. 커크와 경입자하고 렙톤 어이. 아 예 어이군요. 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레토 어이입니다. 어이. 나는 왜 맨날 아이를 쓰지? 아 오늘 다른 책에서는 아이가 나왔던 것 같아. 무식한 거 미안해. 그리고 또 이제 무거운 애들 뭐가 있어? 쿼크가 있어. 쿼크. 쿼크가 이렇게 딱 만들어집니다. 이때 경제가 몇 개가 있냐면 여섯 가지가 있고요. 쿼크가 몇 가지가 있냐? 여섯 가지가 있어. 이제 여러분이 이제 2학기쯤 가면 이제 배우게 될 녀석들이죠. 2학기 가면 이제 배울 거야. 나한테서? 아니, 예빈쌤한테서. 난 상관없어. 그때부터 배우시고, 지금은 그냥 하나씩만 기억을 하세요. 자, 경입자에서 기억할 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전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자만 기억을 하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뭐, 일렉트론, 응? 전자. 전자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있는데 다 갖다 버려. 전자만 기억하세요. 쿼크도 기억할 게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두 가지. 뭐와 뭐? 업쿼크와 다운쿼크. 윗쿼크와 아래쿼크라고 하지. 업쿼크와 다운쿼크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의 특성을 보자면 이 쿼크 같은 경우에 전하량이 얼마냐면 얘는 업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야. 3분의 2, 2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얘 다음 쿼크는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1, 2야. 얘는 전자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전하량의 크기가 이렇게 돼. 질량은? 원자액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잖아. 전자는 거의 없고 질량은 얘들이 다 가지고 있어. 얘는 질량 거의 빵이야 빵.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면 전자가 한 2000개쯤 모여야 요 양성자 하나 정도의 질량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지. 질량은 거의 없다고 봐도 오바하는 거죠. 근데 이제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더라. 언제? 빅뱅 직후에.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자. 빅뱅이 막 일어났을 때 상황을 한번 보자. 이 우주가, 이 거대한 우주가 저 하나로 출발했을 때 압력은 어땠을까? 엄청 높았겠지. 그러니까 고온, 고압이지. 그것도 초고온, 초고압이었을 거야.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온도도 엄청 높고 압력도 엄청 높고 하니까 얘네들이 만들어진 그 직후의 순간에 뭐가 동시에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물질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서로 충돌을 하면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 중에서 이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 몇 대 몇으로 충돌을 하느냐? 2대 1로 충돌을 합니다. 업 3개, 다운 3개 이렇게 충돌하지 않았어요. 업 2개에 다운 2개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업 2개에 다운 하나, 다운 2개에 업 하나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고 보니까 이 충돌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어떤 쪽엔 업, 다운 이렇게 충돌을 하는 입자들이 생겨났고요. 또 다른 입자는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 입자 두 가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자가 만들어져요. 이제 쿼크 단계에서 넘어가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드디어 만들어진 거지. 그럼 뭐가 양성자고 뭐가 중성자일까? 계산을 때려보면 돼요. 왜 해요, 왜? 아, 표정이 생겼어? 보니까 되게 불쌍해. 얘는 좀 기분 좋아 보이는데 얘는 좀 슬퍼 보이네. 이거 아니고 굶어가지고 홀쭉한 그런 표정 아니야. 얘는 좀 이제 굶었지만 난 기분 좋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업, 다운이니까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럼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1. 플러스 1 나오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니까 얼마 나와? 0 나오죠. 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됐구나? 양성자가 되었구나. 전하량 플러스 1인 양성자가 되었구나. 얘는 뭐가 되었구나? 중성자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성자는 중성자. 왜 중성자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래. 전자는 마이너스 1이잖아. 전하량. 얘는 플러스 1이죠. 얘는 빵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얼마 걸렸을까? 눈 한번 감았다 떠봐요. 눈 한번 감았다 떠봐. 눈 딱 감았다 떴잖아. 그러면 이미 빅뱅 터져가지고 쿼크가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양성 중성 딱 만들어진 거야. 1초도 안 걸리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10에 마이너스 18제곱초. 10에 마이너스 18제곱초. 짱이죠. 10에 마이너스 10제곱초. 아니, 10에 마이너스 35제곱초.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어쨌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아직도 우주는 어떤 상태야? 초고온, 초고압의 상태입니다. 이게 빅뱅의 폭발 이후에 온도와 압력이 어떤 상태로 쭉 가냐면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자면 이런 상태로 가거든.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온도와 압력의 관계인데 반비례를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엄청나게 급속이 줄어든단 말이야. 급격히 쫙 줄어들어 버려요. 우리 이제 이런 비례, 반비례 그래프 많이 던져줬죠. 쫙 떨어지면 뒤에는 거의 차이 없더라도 앞에는 차이가 커. 그러니까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압력도 엄청나게 떨어진 그 순간에 얘들이 막 충돌을 시작합니다. 충돌을 시작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제 교차가 돼요. 교차. 맨 처음 이 일이 먼저 일어나.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거나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 요거를 나중에 가서 보면 이제 뭘로 배우냐면 핵분열 과정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 근데 뭐가 조금 더 잘 일어나는 반응이냐면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게 조금 더 반응이 잘 일어나.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잘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좀 더 많이 쌓이겠어? 양성자가 조금 더 많이 쌓이겠지. 그래서 결국에 양성자의 개수가 조금 더 많은 상태로 반응 끝납니다. 온도 압력이 쫙 내려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교차 반응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양성자가 조금 더 많고 이쪽에는 조금 더 적은 상태가 되는데 이때의 비율이 나중에 이제 빅뱅의 증거를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더 이상 들이받을 게 없잖아. 지들끼리, 쿼크끼리 들이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하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서로 갖다 박는 거야. 이걸 이제 유효충돌에 의한 새로 입자 생성이라고 하는데, 유효충돌에 새로 입자 생성이라고 하는데, 자, 요 빨갱이를, 빨갱이, 요즘에 빨갱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얘를 양성자라고 해보고, 얘를 중성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볼게요. 반응은 어떻게 일어났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엔 뭐, 누가 있었냐면, 양성자 혼자 살고 있었고, 중성자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따로 있으니까 심심하다. 심심하니까 어떻게? 둘이 이제 닥치게 하고 노는 거지. 들이받아. 들이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합체합니다, 합체. 퓨전 해가지고 합체를 해요. 합체, 합체. 띵, 합체를 하고요. 얘네들이 또 이제 두 가지 길을 가게 되는데. 한 놈은 이제 누가 놀러 오냐면, 여기 이제 중성자가 놀러 오는 친구가 있고, 또 이제 양성자가 놀러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또 들이받아서 또 새로운 입자를 만들겠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가 들러붙는, 이러한 입자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어떻게 돼? 양성자 두 개에,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하나가 이렇게 들이받는 이런 입자 생기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오면서 여기는 또 이제 양성자 하나 들어오고 여기는 또 중성자 하나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뭘 만드느냐? 양성자 두 개의 중성자 두 개짜리 이러한 입자를 만들게 됩니다. 아, 뭔가 입자를 만들었네. 이 입자 이름이 뭐예요? 그건 몰라. 그건 몰라. 이 입자가 뭘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나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입자가 이제 중요하죠. 이 입자가 중요합니다. 이제 뭘 만들었어? 양성자, 중성자가 뭉치면 뭘 만들어? 원자 핵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요 자식들은 뭐다? 아, 원자 핵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야. 잠시 잠깐 우리 중등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등 과정으로 잠깐 가서 하나의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친구는 누구예요? C. 비타민 C죠. 가 아니라 원소기호죠. 원소기호. 원소기호 누굴까요? 탄소. 탄소입니다, 탄소. 얘는 탄소예요. 탄소예요. 자, 여기서 그럼 문제. 탄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일까요?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레,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 칼. 그렇죠. 6번이죠. 오, 안 낫겠어. 20번이 알잖아. 자, 6번이에요, 6번. 자, 이거를 뭐라 그래? 원자 번호라 그래. 원자 번호라 그래. 그럼 원자 번호는 어떻게 매길까? 원자 번호 어떻게 매길까? 1번, 발견수. 2번, 이거 맨 처음 만든 사람 마음대로. 3번, 뭐, 어떤 입자의 숫자. 4번, 우주에서 탄생한 순서. 뭘까? 1, 2, 3, 4. 골라봐요. 자, 1번, 뭐였지? 발견수. 2번, 이거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의 마음대로. 3번, 이 원자의 이유는 어떤 입자의 개수. 4번, 우주에서 탄생한 순서. 찍어봐. 물론 이 중에 답은 있어. 그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응, 그때도 물어봤어요. 항상 물어보지. 기억 안 나, 애들이. 안 맞았어.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았는데 기억이 안 나. 자, 알려줄게. 내가 지금 계속 원자 핵이라 그랬잖아. 원자 핵이라 그랬잖아. 뭔가 이따가 있겠지. 원자 번호는 그냥 합시다. 시간도 별로 없는데. 원자 번호는 뭘로 결정되냐? 양성자의 수로 결정이 됩니다. 양성자의 수로 결정이 되는데,
요 원자 번호를 매겨놓은 이 과학자들이 몇 명 있어서 그 중에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즐리가 이 원자 번호를 뭘로 매겼냐면 아 그 주기율표 만들면서 원자 번호 순으로 매겼더니 주기율표가 딱 떨어져. 근데 원자 번호를 매긴 게 양성자의 개수대로 맞췄단 말이에요. 왜냐면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거는 잠시 이거 한번 봅시다. 원자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전기적으로 문성기를 띄워. 전기적으로 원자는 중성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워요, 원자는. 그래서 우리가 중성 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양성자가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양성자가 더 많으면 플러스를 띄겠지. 전자가 더 많으면 마이너스를 띄겠죠. 0을 띌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라.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애초에 이제 이거 이유, 그 번호를 매긴 게 양성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전자도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원자들의 성질이 결정이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주기율표를 자세히 배우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여러분이 주기율표 잘 몰라서. 잘 외우지 못해서. 물론 1번부터 20번까지 알지만 대체 왜 이딴 식으로 짜놨는지 그건 모르잖아. 왜 수소랑 헬륨은 저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 하면 왜 보여? 8개씩 꼭 짜야 하느냐? 나 같으면 10개씩 끊어서 하면 얼마 좋겠어. 1번 뒤신 거야. 그러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구나. 그래. 자, 양성자는. 근데 일반적으로 완전 중성이니까 전자의 개수도 같겠지. 그래서 중성 원자의 전자 수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숫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하나 더 있어. 여기 이제 12라는 숫자 하나 들어가요. 12인 것도 있고 14인 것도 있어. 이 숫자는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이제 질량수라고 해요. 질량수. 자, 내 몸무게가 몇 킬로냐면 60kg이야. 그럼 내 몸이 질량을 가진다는 얘기는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도 뭘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근데 원자 하나의 질량은 너무 작아. 그렇게 상대적인 질량을 표시를 하는데 이 원자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 건 누구예요? 원자에서 누가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지? 그렇지, 원자 핵이 차지해요. 그럼 원자 핵을 누가 구성하겠어? 양성자, 중성자 구성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질량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성자 수에다 중성자 수를 더하면 그게 이제 질량수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잠시 살펴보죠. 그러면 이 탄소 원자 있잖아요. 탄소 원자에 지금 현재 양성자는 몇 개일까? 양성자 몇 개? 여섯 개겠지. 중성자는 몇 개 있을까? 여섯 개. 전자는 몇 개 있을까? 그렇지, 여섯 개. 그러겠죠? 수 이해해? 응? 왜 내가 얘기할까? 이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개수 세는 거. 원자에서 이온으로 바뀌면서 요거는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뒤에가 이제 성화물질 나오기 때문에 성화물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조금 나올 수 있는 거라 고려는 해두세요.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2로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 노랑으로 해야지. 노랑으로 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양성자 하나 있네. 그러면 양성자가 있으니까 원자 번호 1번이 되겠지. 원자 번호 1번 누구예요? 그렇지, 수소죠, 수소. 수소의 원자 핵이 됩니다. 근데 전자는 지금 있어 없어? 전자는 집 나갔어. 집 나가는 전자. 전자는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엉엉엉. 언제쯤 돌아와? 배가 고파져야 들어올 예정인 거죠. 전자는 언제쯤 배가 고파지냐면, 이따 얘기해줄게. 이따 얘기해줄게. 지금 얘기한 별로 재미없어. 아무튼. 응? 근데 이제 원자번호 1번에 질량수는 얼마일까? 질량수는 얼마일까? 1이죠, 1. 중성자 없잖아. 양성자가 많이 있으니까 질량수 1이겠죠. 그쵸? 왜? 아니, 자꾸 이러고 있어. 난 이렇게. 아, 자꾸 이상하게 시키는 것 같아.
얘 원자번호는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죠. 없어요. 얘는 무슨 원자일까? 누구의 원자 핵? 수소의 원자 핵입니다. 갑자기 왜 H? H? H나 뭐 수소. 그 말이 그 말이지. 수소의 원자 핵인데, 원자번호 당연히 1번이겠죠. 근데 얘는 질량수가 얼마야? 2. 질량수가 2입니다. 얘는? 얘는? 누구의 원자 핵? 자, 질량수가 얼마? 3짜리죠? 중간에 두 개 있으니까. 얘는? 무슨 원자 얘기야, 얘는? 그렇죠. 헬륨의 원자 얘기입니다. 헬륨의 원자 얘기네요. 그쵸? 원자 번호는 2번이겠지.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얼마야? 3. 3이죠, 3. 그리고 2가 플러스. 전자가 지금 두 개 없으니까. 2 플러스겠죠? 나머지 나 1 플러스지만 얘는 2 플러스. 얘는 무슨 원자에? 그렇지. 헬륨의 원자핵이고, 그 다음에 원자번호 2번에 질량수 4짜리.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보니까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인데 생긴 게 다 같아 달라. 얘도 헬륨, 얘도 헬륨인데 생긴 게 같아 달라. 뭔 차이야?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배웠을걸? 들어본 적은 있겠지. 안 하진 않았을걸? 다시 기억을 상기켜줘. 이걸 뭐라고 하느냐? 동, 위, 원, 소라고 합니다. 변이? 동, 위, 소라고.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다. 돌턴의 원자설 하면서 했어요. 돌턴의 원자설에서 돌턴의 두 번째 원자설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면, 같은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고 다른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동위원소의 존재 때문에 그 내용이 틀렸다라고 아마 설명이 되었었을 거야. 중학 2학년 맨 처음에 그거야. 맨 처음. 괜찮아. 이제 알면 되지. 그걸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동위원소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런 거야. 얘는 사람이고 얘는 멍멍이라고 할 때 홀쭉한 사람, 뚱뚱한 아니 보통 사람, 뚱뚱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질은 동일해. 수소인 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수소의 성질은 다 갖고 있대. 얘는 몸이 무거워. 그래서 조금 더 몸이 굼뜹니다. 그래서 막 끓는 점이 조금 더 높아진다거나 이런 물리적인 특성은 좀 차이가 있지만 화학적인 성질은 동일하더라. 그게 동위원소입니다. 근데 얘랑 얘는 또 질량수가 또 같죠. 그치? 질량수는 같아.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면 요거 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A입자와 B입자가 있다. A입자는 뭐고 B입자가 뭔지 골라라 이런 건 나올 수 있지. A입자가 뭐고 B입자가 뭔지 골라라. 여기 이제 플러스를 지워버리고 이제 색깔도 안 나오고 A, B만 써놓을 거야. 그럼 이제 A는 양성자고 B는 중성자다.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들으면 알겠지만 또 문제 풀면서 헷갈려요. 예를 들면 여긴 문제 없어. 나중에 보여줄게. 여긴 없네. 방금 딱 펴봤는데 내가 원하는 문제가 안 나와. 아, 예를 들어 이제 5번 저기 20페이지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업커크와 다운커크의 개수 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찾아내는 문제. 이제 가는 양성자, 나는 중성자들이 바로 찾을 수 있죠. 업, 업다운이면 양성자, 다운다운 업이면 중성자.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화를 못 찾으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이 움직임 보고 찾으면 돼요. 알겠지요. 그렇게 되고 아무튼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지금 어디가 만들어졌어? 아, 원자 핵까지 만들어졌어요. 원자 핵까지 만들어졌죠. 원자 핵까지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 우리는 그 다음 원자 단계를 가야 분자도 만들고 물질도 만들어. 근데 원자에 아직 누가 안 들어왔어. 전자가 아직 안 들어왔네. 여기까지 딱 얼마 걸렸냐면 3분. 3분 정도 지나서 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딱 3분 카레, 3분 카레. 어떻게 3분 요리? 이렇게 딱 3분 요리 딱 해놓은 거야. 근데 전자가 안 들어와. 저 자식이 안 들어와. 언제 얘가 들어오냐?
여기가 3분이잖아. 그럼 전자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 여기가 3분이거든. 전자 언제 들어올까? 한 10분쯤 지나면 돌아올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얼마 걸렸어? 3분 걸렸잖아. 그러니까 전자 한 10분쯤 들어오겠지. 이 자식이 좀 진짜 에너지가 넘쳐 흘렀나 봐. 언제 들어오냐면 38만 년 후에 들어옵니다. 38만 년 후에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져요. 수소와 헬륨 원자. 그때 에서야 만들어진 거야. 그동안 우주는 되게 어떤 상태였냐면 뿌연 상태였어. 입자들이 하도 멀리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연기 같은 거 나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 안개 끼면 앞이 잘 안 보이죠. 안개는 왜 끼는 거야? 수증기, 물이, 물방울들이 공기를 껴서 그런 거잖아. 뿌연 상태. 이러한 우주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상태도 우주가 가만히 있던 건 아니었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뭐하고 있어? 팽창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 팽창한 상황에서 또 이러한 일도 일어나. 우리가 요거 요런 걸 뭐라 그래? 입자라고 하잖아. 입자, 입자라고 하잖아요. 이 입자가 만들어지는 요 시절에, 입자가 만들어지는 요 시절에 다른 일이 또 하나 일어나. 우리 이제 빛이 있으면 뭐도 있어? 어둠, 그림자도 있잖아. 빛이 있으면 어둠이고 그림자가 있잖아.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와 반대되는 성질에 뭐가 있냐면 반입자가 있었어. 반입자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서로 이제 반대되는 관계예요. 둘이 딱 충돌을 하잖아?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뿅 하고 사라집니다. 만약에 반입자가 조금 더 많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부르는 물질은 반입자였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이제 반대되는 관계예요. 빛과 그림자의 관계지.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 동시에 없어져버려. 그런 관계. 그럼 입자와 반입자가 뭘 했냐면 우주가 이 빅뱅이 떵 하고 만들어진 이 시기에 엄청난 입자와 반입자들이 쏟아졌어요. 쏟아지면서 어떻게 되냐? 입자가 있으면 반입자가 있었겠지. 이 둘이 충돌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소멸을 합니다. 소멸. 소멸을 하면서 그냥 소멸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이 에너지를 뭘로 방출하느냐? 빛으로 방출을 합니다. 빛으로 이렇게 방출을 하게 돼요. 요것만 있던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었냐면 빛이 이렇게 빛 에너지가 딱 있으면 이게 이제 뭘로 바뀌냐면 광자라는 입자로 바뀌어요. 광자라고 하는 입자로 바뀌고요. 나중에 이제 광자에 대해서 배울 거야. 빛의 입자. 빛이라는 건 입자냐 아니면 에너지냐라고 끊임없이 싸웠는데 이제 초기에 이제 광자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광자의 에너지는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광자에서 입자와 반입자와 이렇게 나눠지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서로 쌍을 이뤄서 지금 계속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요렇게 되는 걸 쌍, 두 개가 사라졌죠. 소멸이라고 하고 여기는 쌍, 생성이라고 해요. 요러한 과정들이 이 빅뱅이 일어난 요런 일들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막 쌓여갖고 이런 입자는 계속 이런 역할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일어났지만 에너지가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온도도 내려가고 압력도 줄어드니까 요 일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지. 근데 누가 조금 더 많았냐면 이 입자가 조금 더 많았어. 얘가 만 개쯤 있었으면 얘는 만 한 개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 정도 나와가지고 이 전체 우주를 이루는 물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있었고 엄청난 입자들이 있었더라. 갑자기 막 상상이 안 돼요. 응? 복잡합니까? 그만큼 우주는 신비로워. 우리 지금만 봐도 물질 크기가 많잖아. 얼마나 커. 내 한 몸뚱아리만 해도 원자가 몇 개인데. 여러분 몸을 이루는 세포가 몇 개쯤 되는지 알아요? 한 10조 개쯤 되거든요. 세포가 10조 개거든. 근데 그 하나의 세포를 이루는 원자가 몇 개나 있을까? 그것도 한 몇 조 되겠지. 근데 그 사람 하나 이런 것도 그만큼인데 이 지구며 태양계며 은하며 쭉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있겠어. 어? 끔찍하죠. 절대 이거는 셀 수 있는 단위가 아니야. 아무튼 입자가 좀 더 많이 남아서 이렇게 다 만들었다. 만들어내면서 이제 드디어 근데 이제 요 당시에 이제 우주를 살펴보면은 아니야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언제 얼마쯤 지나서 다시 일로 이제 넘어가고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왜 뭘 계산하는 거야? 자, 뭔 얘기 하려고 좋았지? 다시 넘어가. 아, 맞아. 지우고 넘어간다고 그랬죠? 지우고 넘어갑시다. 이 위에다 할게요. 요 이제 우주의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요 위에다가 이제 한 설명을 해보자면 왜? 아니요. 자, 38만 년 후에 38만 년 후에 드디어 뭐가 생성이 되느냐? 최초의 원자가 생성이 돼요. 최초의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원자 핵이 홀로 외롭게 보내던 그 시절에 전자가 드디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 배고파서 엄마 밥 줘 하면서 딱 들어오는 거죠. 얘는 또 이제 배부름도 다시 도망갈 거야. 그걸 이제 우리는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 우주를 살펴보자면 전자가 막 퍼졌었잖아. 입자들이 겁나 많았단 말이야. 처음에는 우주가 이런 상태였어. 안개 끼듯이. 안개 끼듯이 이런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런 우주를 뭐라고 하느냐?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불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안개 끼듯이 뿌연 상태였지. 근데 이 우주가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전자들이 다 원자의 속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이제 맑아지는 거죠. 입자들이 다 합체하니까. 합쳐지니까 맑아져. 맑아지면서 이제 어떤 우주가 돼? 전체적으로 이제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그럼 이 투명 우주가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는 어땠어? 불투명할 때 아까 우리 쌍소멸 쌍생성에 의해서 많은 에너지들이 쌓였지. 근데 이때는 빛이 퍼져 안 퍼져? 퍼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여러 빛들이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빛이 이렇게 쫙 퍼져 나가는 거야. 빛이 퍼져 나가는 거야. 빛을 쫙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전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언제? 38만 년 후에. 알겠어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거지. 그 드디어 이제 뭐가 만들어졌어? 원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원자는 뭐만 있었겠어? 아까 우리 뭐가 뭐 있었죠? 헬륨의 원자에 그리고 수소의 원자에 있었잖아. 그치? 얘네들밖에 없었어. 그럼 만들어지는 것도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지? 산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겁나 많아. 왜? 뭐? 아니 얘기해줘봐. 똥? 똥은 단백질? 탄수화물? 물?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죠. 그럼 걔네들 어떻게 만들어졌어? 분명히 우주는 이제 점점 온도가 내려가 있거든요. 아무도 작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냐? 충돌 일어났겠어? 안 일어났겠어?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아요. 온도가 낮으니까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핵반응. 그럼 대체 나머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안 돼.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큰일 날 수가 있어. 혹시 교회 다녀요? 아니요. 난 교회 다녀요. 되게 반전이지? 나도 항상 느껴. 나도 수업을 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난 내가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헷갈릴 것 같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지. 이건 to be continued.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할 거고 할 거고.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뭘 할 거냐. 잠깐 쉬었다가 뭘 할 거냐. 이제 이 요렇게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믿어? 믿어야죠. 믿어요? 내가 설명했으니 까 믿는 겁니까? 내가 설명했으니까 뭐 어떻게 날 믿어. 내가 뭘 여러분과 그냥 몇 년 더 일찍 몇 살이죠? 17이죠? 겨우 6년 정도 더 빨리 태어났을 뿐인데. 이걸 누가 이겼냐면 누가 이겼다고? 감호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 사람들이 비웃었지. 네가 부시대 가봤냐? 네 우주를 보면서 어떻게 알아? 응? 네 우주 어떻게 아냐? 대표적으로 이제 호일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바보 막 항상 욕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 그래? 감호가 있네. 그래서 그래?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증거를 막 엄청난 계산을 때려가지고 설명을 딱 해버립니다. 호일이 그래 점점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의 증거를 딱 발견합니다. 잠깐 쉬었다 이제 뭘 볼 거냐면 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하겠는데 책이 남아요? 망했다. 지금 왜 두 개? 어 그러게. 아 이런 이거 아닌데요. 어, 그니까. 아, 내가 지금 순서를 착각을 했어. 다시 해야겠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 근데 이거 했잖아, 이거 원자의 구조 다 했잖아. 이거 다 설명했던 건데, 이거. 이거 다 설명했잖아. 이것도 안 했고. 아니, 저번 시간에 다 했잖아. 아니었는데? 알았어, 알았어. 오늘 우리 약속을 한 게 소단원 두 개였으니까. 아, 밥만 나간다.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골라 4를 할까? 5를 할까? 근데 솔직히 너 4는 뭐 거의 다 한 거라 4 뭔가요? 4 아 4를 해야죠. 예 그래요 4를 합시다. 아? 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깊게 나와있다. 다시 본 증거도 재밌었는데 그 다음 주에 물어나지 이제 별로 하자 책 봐야죠. 일단은 뭐 약속을 한 거니까 일단 쉬었다 합시다. 나 진동 왔는데? 꺼졌나? 검색 화면이면 안 꺼졌을 거예요.